시초가의 이 종목.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고바이오랩 살펴보시죠. 최고가 기준으로 3.9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MM은 최고가 기준으로 0.3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29일에 진입했던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19만 6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갭으로 이제 딱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보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천 이후에 사거리일 동안 사실 외국인이 네. 한 15만 주 이상 순매도 하는 등 수급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요 매출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업황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력 제품이 MLCC의 역성장이 끝나고 내년 2분기부터 회복세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칼메달 모듈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프리미엄 비중 확대로 가격과 수량 모두 증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패키지판에서는 그 과거 대비 지금 호황이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 또 향후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25만 원, 손절가 17만 6천 원 가격 전략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조금 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유지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오늘 진입할 섹터 미디어 섹터인데요. 국내외 OTT들의 투자 증가로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종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현황하고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미디어 산업은 크게 분류를 좀 한다 보면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방송사 또는 OTT와 같은 플랫폼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산업의 트렌드는 시장의 주도권이 플랫폼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좀 이동 중이며 매출 역시 지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한 27.5% 정도 성장하면서 전체 미디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국 드라마의 그런 글로벌 수요가 확대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그 글로벌하게 인기 몰이를 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에 다수의 국내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상위권을 지냈는데 대표적으로 지옥, 마이네임 등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실 OTT들에 있어서 한국 드라마는 성장성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로 여겨지는 요인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수요를 글로벌 영역으로 좀 확대시켰고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차기 한국산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TT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장르가 한국 드라마가 되게 매우 다양합니다. 장르가 다양하고 여기에 적은 제작비를 투입했으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 진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제작사의 수익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오리지널 드라마 같은 경우는 20% 수준의 일정한 마진을 제작사에게 보장해주고 드라마에 대한 그런 직접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지금 점점 더 커지는 추세가 오더라도 마진 확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외주 제작업 위주의 그런 매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 드라마 편수가 지금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규 기대작 일정에 맞춘 그런 탄력적인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추세가 유지 중인 종목 중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도 있는 종목들도 단기 관심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점,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에 오히려 이 기준점이 높아진 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사실 콘텐츠 관련주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진입을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콘텐츠 관련해서는
특별히 몇 종목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전 제이콘텐트리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극장 부분이라든지 미디어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6개 제작사를 인수해서 총 13개 제작사를 보유한 거대 스튜디오로 변신했는데 총 드라마 제작 수도 작년 19편에서 올해 26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향 판매도 지금 확대 중인데요. 지금 넷플릭스와는 23년 5월까지 계약이 있는데 지금까지 동시방영 9편, 그다음에 오리지널도 DP와 지옥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와도 제이콘텐트의 과거 작품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 드라마 제작사 윕 인수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좀 참여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보면 넷플릭스 세 번째 오리지널인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물인데요. 상당한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작인 지옥보다도 더 큰 흥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28일 날 개봉일이 확정됐는데요. 개봉일 이전까지 투자자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극장 부분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2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는 하반기 들어서는 영화 산업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기여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및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2주간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은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2주간 25만여 주를 좀 순매수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이 지속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보면 중기 추세가 상향으로 유지 중에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초가 공략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분할해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72,000원, 손절가 5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제이콘텐트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2,000원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